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나도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점나도나물도 겨울을 나는 월동초입니다. 겨울 동안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은 줄기를 길게 뻗으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점나도나물도 나물로 먹고 약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약명은 지갑채라 그러고 맛은 쓰고 성질은 찬 약초입니다. 이제 성질이 찬 약초이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날때 열을 내려주고 또 부은 것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나 유선염, 피부염, 종기 등에도 약으로 씁니다. 이제 단백질하고 칼슘, 무기질, 비타민 등 몸에 이로운 성분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 국을 끓여 먹거나 또 부침개를 부쳐 먹고 또 옛날에는 식량이 부족할 때 조금 남아 있는 식량하고 섞어서 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나도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